안녕하세요. 드럼 창고의 장 실장입니다. 네, 오늘은 소노 그 중에서도 셀렉트 포스 그 중에서도 S 드라이브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고 나왔는데 첫 번째부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설명해드리면은 이 레버 모양이에요.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각종 레버들 이 각종 레버들이 옛날에는 소노 그 중국제 소노 특유의 어떤 그냥 약간 없어 보이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대충 만든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소노의 모든 레버들이 독일제에 들어가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매장에 와서 실물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이 사실 이 디테일이에요. 이 레버가 어? 이거 독일제 그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아니요 그 독일제 아닌데 디자인이 이번에 그렇게 독일제랑 똑같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근데 이 디테일이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기능성의 어떤 그런 게 없 그런 건 없어요.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디테일인 거예요. 이게 되게 이거 하나로 드럼이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거 높게 삽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탑홀더예요. 지금 보이시나요? 이 탑홀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관통되죠. 옛날에 관통된 게 아니라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왔단 말이야. 그때는 메모리락을 줬어요. 근데 어느 순간 저도 팔다 보니까 어떤 손님이 메모리락이 왜 없어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그래서 그렇게 메모리락이 왜 없지? 이러면서 이제 막 알아봤어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모양 자체가 여기가 뚫리면서 독일제처럼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만큼이 긴 대신 이만큼이 짧아졌어요. 옛날엔 이게 짧고 이게 길었거든. 그래서 메모리락 줬는데 이제는 이게 길고 이게 짧아졌기 때문에 메모리락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메모리락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.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번에 지금 소개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독일에 적용되던 것들이 일로 내려와 준 거예요. 되게 반가운 일이죠. 세 번째는 심벌 슬리브가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돌려서 막 넣어주고 다시 돌려서 빼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원터치. 여기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돌려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기만 하면 훅 넣었다가 또 훅 뺄 수도 있고 아주 좋아졌어요.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가격대에 이 원터치를 넣은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. 이거 한번 써보면은 정말 편하거든요. 그래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저는 봐요. 네 번째는 심벌 스탠드의 각도 조절이에요. 그 DW의 고가형 피자 스탠드가 처음 제일 시작했잖아요. 이렇게 레버를 돌려가지고 각 없이 원하는 부분에다가 딱 정지시키고 그냥 다시 레버를 잠가주면은 거기서 딱 멈추는 똑같이 따라했어요. 그 DW는 레버가 플라스틱이죠. 얘는 그 스틸로 해가지고 더 고급스럽게. 그래서 되게 좋아졌어요. 그래서 각도도 되게 편하게 그냥 뭐 그러다가 원하는 데 이제 딱 멈추고 잠궈주면 끝. 잠그는 것도 되게 쉽고 힘 안 들이고 빡 조일 수 있어요. 레버가 워낙 좋아가지고.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말씀드렸고요. 다섯 번째는 이거 진짜 디테일이고 진짜 대단한 거 아닌데 그 각 모든 스탠드들의 고무 바킹 있잖아요. 제일 끝에 땅에 닿는 부분 그 부분에 전부 다 소노 마크가 들어가는 디테일이 생겼어요. 이것도 역시 독일제에 있던 거였어요. 근데 그게 적용이 된 거여서 물건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에 되게 환장해요. 와 그래 만든 사람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걸 내가 샀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한 거다 라는 어떤 피드백을 자기 혼자 받게 되거든 이런 디테일을 볼 때. 그래서 아무튼 고무 바킹들이 다 소노 마크가 이렇게 그 있잖아 이렇게 소노 특유의 마크 요 마크 음악가가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생겼어요. 전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이런 거에 난 좀 감동받거든 사실은. 자 그리고 다 했네? 네 이 다섯 가지가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셀렉트포스 소리 좋아요. 저희 지금 매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산 메이플 그 다음에 북미산 메이플도 등급이 여러 종류 이렇게 뭐 낮은 거 북미산 메이플도 되게 가격차가 크거든요. 그래서 뭐 낮은 거 비싼 거 막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얘가 있어요. 얘는 소노 홈페이지에서도 얘기하지만 중국산 메이플이랑 북미산 메이플을 섞었어요. 중국산 메이플을 가운데 놓고 양옆으로 그 북미산 메이플을 결합시켰단 말이야. 한 방에 그냥 이 공간에서 내가 다 접할 수 있잖아요. 다 메이플이고 일단 그 등급만 차이가 있는 건데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게 확 와요. 중국산 메이플이 좀 제일 약간 소리가 좀 거칠고 좀 싸고 북미산 메이플을 섞었다는 예를 쳐보면 확실히 그 중국산 메이플보다는 되게 뭔가 좀 되게 고급스러워졌어. 그리고 완전 이제 북미산 메이플로 가면은 더 고급스러워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등급의 북미산 메이플 쓰는 애들을 보면은 오 얘는 그러니까 뭔가 급수 차이가 빡빡빡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와 이거 되게 괜찮다 상품성 있다 뭐 경쟁자들이 다 그냥 중국산 메이플이니까 딱 들어보면 소리가 확실히
아 얘가 더 비싼 거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내요. 그래서 오, 저는 금액만 예산만 맞는다면은 추천해야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소노 셀렉트 포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설명을 마쳤고요.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 뭐 얘기할 만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종종 나와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 지금까지 드럼 창고 장식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